지난 10월 7일 공룡뼈 화석 코리아 케라톱스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뼈 화석, 공룡 뼈를 가지고 천연기념으로 지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 세계에서도 단 한 점밖에 없는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표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표본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천연기념물이자 전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공룡 코리아 케라톱스는 어떻게 우리 곁으로 찾아온 걸까?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경기도 화성시에서 세계적으로도 드문 유적이 발견됐다. 1억 1천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공룡알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그 규모는 실로 엄청났다. 간석지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도중에 우연찮게 동글동글한 형태의 알들이 발견이 된 거죠. 현장에서 그때 발견된 것만 해도 한 100개가 넘는 형태의 공룡 알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추후 추가적으로 개수학술 연구를 하면서 지금 거의 300여 개 정도의 공룡 알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환경정화 활동을 나가다 보니까 붉은 나무 막대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빠졌으니까 저것도 주우러 가야지 그러고 내려갔는데 우연찮게 봤는데 돌기가 나와 있었죠. 공룡알 화석 산지에서 다소 떨어진 정곡항 방조제. 이곳에서 심상치 않은 뼈 모양이 포착된 것이다. 일부 드러났을 때 맨 처음에 물고기 화석으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그거는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화석을 발견됐을 때 당시에도 이미 꼬리뼈와 다리뼈 일부는 드러나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냥 지나치기엔 뼈의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았다. 동물의 돌기치고는 되게 희한했던 게 저희 아이가 그때 당시에 5살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사 박물관을 좀 많이 다녀봐서 공룡뼈라는 걸 좀 한눈에 알 수는 있었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진짜 뼈가 크게 채석장에서 이제 방조제 돌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태를 봐가지고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 어떤 공룡인지 공룡이라는 뼈라는 확신은 들었습니다. 예상은 적중했다. 제방에 돌을 분리한 결과 온전한 형태의 공룡뼈 화석이 드러난 것.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각 뼈들이 제자리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발견이 되었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룡 화석 연구를 한 지가 한 30년이 넘는데요. 특이하게도 뼈가 제자리에 있었던 위치에 붙어서 뼈들이 연결이 돼서 발견이 돼서 이거 굉장히 놀랍다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뼈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선 발견된 적이 없던 뿔공룡으로 밝혀진 것이다. 뿔공룡의 발자국이 우리나라에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외였죠. 그래서 발자국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발자국의 종류가 그 주인이 뼈로 먼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된 뿔공룡 그리고 이는 전 세계에서도 유일한 형태의 공룡이었다. 난리가 났죠. 신종 공룡이 화성에서 발견됐어 이러면서 다들 환호했고 또 이름 자체도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인시스잖아요. 아무래도 화성 시민들은 또 되게 열광을 했죠. 세계 유일의 한국 토종 공룡이라는 뜻의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 국제적 과학 잡지에도 소개된 이 공룡은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고유성을 인정받았다. 코리아 케라톱스는 왜 이곳에서 발견된 것일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100% 운입니다. 사실 거기서 방조제에서 그 화석이 발견된 것은 굉장히 의외죠. 왜 의외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화석이 있으려면 원래 지층이 있는 곳에 묻혀 있어야지 되는데 아시겠지만 지층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면 그 안에 뼈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코리아케라톱스는 퇴적암이 있는 지역이 아닌 제 방에서 발견이 됐어요. 제 방에서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다른 곳에서 돌을 떼와서 거기를 제 방을 만들다가 발견됐다는 건데, 만에 하나라도 코리아케라톱스 전석이 뒤집어져 있었으면 뼈는 발견이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 여겨질 정도로 코리아케라톱스의 발견은 극적이었다. 그랬기에 한편으론 아쉬움도 남는다는데. 코리아케라톱스가 발견된 그 제방 돌 자체가 앞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가 하반신이 이제 딱 잘려 있는데 그 잘린 면이 굉장히 날카롭게 잘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생각에는 상반신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채석을 하면서 그 돌이 어디가 있는지 지금 뭐 제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발견된 상태로 미뤄봤을 때 머리 부분에 뼈 화석도 함께 존재했을 거라는 것.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찾을 방법은 없다.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발견되길 기다릴 수밖에. 그리고 그 장소는 화성시가 아닐 수도 있다.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 약 2만 개의 공룡 발자국이 바로 그 증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발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발자국.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공룡들 대체 어디 가서, 발자국은 되게 많은데 더 어디 가서 보면은 바닷가로 건너갔어 라고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그만큼 바닷가에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이런 지층에 좀 더 노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표본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한국 토종 공룡이 발견될 가능성도 있는 걸까?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노력에 따라서 새로운 공룡 화석들이 굉장히 앞으로 보고가 많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진짜 보존이 잘 된 특이한 이상한 새로운 공룡들이 앞으로 계속 발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다른 공룡이 나올 가능성은 100%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한국 토종 공룡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 다음엔 또 어떤 공룡이 우리를 놀라게 할지 기대해 본다.